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단히 똑똑하고 그리고 대단히 하는 일마다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이 아이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같은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이 아이는 매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적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설픕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늘 아이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이 아이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몸이 아픕니다. 늘 아이가 건강한 모습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애자입니다. 이 아이는 어느 곳에 내놓아도 늘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아이라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태양빛에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마음속에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만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아이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늘 이 아이에 대한 장래가 늘 불확실한 이 장래를 생각할 때 늘 마음에 걱정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데 때때로 이 생각이 나만의 잘못된 오해일 수가 있고 잘못된 편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서셨던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세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업신여김 당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놀랍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세계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로 그대로 우뚝 세워놓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때때로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들어도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저 이스라엘 이름이 본래 야곱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야곱의 아버지가 40세에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결혼했던 그에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남편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아들이 에서라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났던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채의 간격으로 태어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두 아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나중 태어난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집에서 태어났던 에서 그리고 야곱 그런데 이때부터
두 아이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분명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성한 후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바라볼 때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아이가 대단히 에서는 활달하고 활동력이 강하고 그리고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늘 이 사람은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종용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단히 이 사람은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얌전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막에 거하였더란 말은 항상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이유가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은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에서를 사랑했냐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배를 채워주니까 아버지를 만족하게 해주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니까 육신의 것을 채워주니까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됐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아이를 에서같이 보고 계십니까? 내가 아이를 키웠을 때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이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으로서 넌 이 길 가야 돼. 사람은 각자에게 태어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내 자녀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게 육신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조건부적입니다. 이 사랑은 깨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불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은 이 사람은 훗날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 신약에 와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느니라. 육신적인 방법으로 키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키웠던 야곱, 전혀 이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소심하고 그리고 저렇게 집안에만 있기 좋아하고 그리고 저렇게 차분하고 얌전한 저런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데 반면에 에서를 볼 때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남자답고 대장부 같습니다. 큰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님이 분명 계십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니까 앞으로 크게 될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앞으로 내가 보니까 소심하니까 이 아이는 도저히 이렇게 허약해서는 앞으로 자기가 밥 한 끼로 얻어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지 몰라.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강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만이 어머니만의 편견이며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의 이 편견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로 세우시는데 민족의 지도자, 한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레비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왕족 가문을 만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살아온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내가 지금까지 염려했고 근심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날마다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예처롭고 늘 고민하고 근심했던 이 아이가 여러분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고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자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속에는 노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 이야기라도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도 있고 야곱 이야기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라는 그 위대한 사람도 성경 전체에서는 4장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장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1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위대한 민족의 놀라운 역사 속의 인물들 이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훗날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 4명을 두게 됩니다. 그에게는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해서 12 아들을 두었습니다. 딸은 한 명,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어났던 막내가 베냐민이었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친어머니가 바로 길거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내 부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이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연히 이 요셉 앞에 태어난 이 배다른 형제들은 다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과 베냐민은 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항상 형제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늘 미움의 눈총을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대단히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꾸었던 꿈이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었던 꿈이 해와 달과 별이 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던 그런 이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때가 17살이었던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었지만 아버지가 이 꿈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어 버립니다. 이 꾸짖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너 앞이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이 아들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사랑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바라보는 요셉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너는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하고 곡식단들이 너한테 절하는 네가 앞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이 아버지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돼. 너는 부족한 놈이고 네가 이런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네가 하기에 양이나 치고 살아야지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무시당했던 업신여김 당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7살에 유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그럼 결국 국무총리가 30세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애굽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노예로 팔려간 그를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상상밖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시합니다. 업신여김 받습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 나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편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내가 기대했던 똑똑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성적이 뛰어난 이 아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걱정했던 아이, 내가 가장 염려했던 이 아이가 나의 모든 상식을 다 깨뜨리고 놀라운 반전의 인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설아이 자녀가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가족 식구를 다 살려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고향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70여 명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닥쳤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애굽으로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때 국무총리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과거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람이 애굽 땅에 와서 막강한 거대한 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요셉 이 사람 때문에 가장 무시당했던 이 사람이 가족 전체를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설아이 자녀가 가장 내가 염려했던 이 아이가 장성을 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아이가 성공을 해서 이 아이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에 빛을 내는 그런 명문 가문을 만들어낼 줄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편견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염려하고 근심이 했는데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아이가 야곱이 될 수가 있고 요셉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역사는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30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다윗을 잊지 못합니다. 그 국기를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 국기를 가지고 그들은 올림픽 때나 아니면 국가 경축일 때 반드시 이 국기를 개항을 합니다. 그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 다윗은 처절하게 아버지한테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훗날에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과거에 아팠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의미는 외면해버리고 항상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겼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윗이 또 노래를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이란 말은 나그네입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외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 모친의 자녀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한테 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외인은 남남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은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려버리고 가장 업신여겼고 가장 무시했던 이 다윗이 이 집안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내가 염려했던 이 아이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워 계신 곳이 구유였습니다. 가축 우리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는데 초라한 가축우리에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만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왔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구해 오신 아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화려하게 공중에서 천군천사 거느리고 웅장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편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완전히 이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깨뜨려집니다.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이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구해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시고 웅장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초라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초라합니다. 내 환경은 찌들어져 있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몸은 아프고 가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계신가요?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가축우리에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이 어떠면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함께하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그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저기 방황하며 길을 잃고 그들은 구원의 주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천지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무시할 때 내 속에 계신 내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며 여러분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진 물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치고 가실 때에 뒤에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배출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충성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